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이마트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IG 넥스원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6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 진입했던 삼성생명 살펴보겠습니다. 68,6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늦게 진입을 했던 삼성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헤지 수단이다, 이렇게 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뭐 수정 전략 있으실까요? 우선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약간 미뤄졌잖아요. 네네.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달에 할 가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에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은 내년 말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좀 시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 업종으로는 약간 좀 분류되기 좀 힘들다. 이렇게 거론되기 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 인상 수혜를 떠나서 어떤 브랜드 네임 가치, 그리고 우선 위드 코로나로 인한 위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손해보험 쪽보다는 생명보험 쪽에서의 관심이 더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의 어떤 브랜드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험업종 안에서는 가장 큰 관심주라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거래량과 약간의 주가에 대한 흐름이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금리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제외하고서라도 뭐 브랜드의 네임 가치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보유 전략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통신업종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 뭐 제조업 그리고 수출주에 대한 그 주가나 전망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경기 방어주, 특히 이제 뭐 통신업종 그리고 뭐 OTT 이런 미디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그런 주가에 대한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IT 다음에 통신 업종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만큼 이 통신 업종을 외국인의 투자자 눈에서는 좀 안정적인 또 연말에 대한 뭐 배당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매력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통신 3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 KT의 주가가 이 코스피 전체 시장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아웃퍼포먼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증명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좀 안 좋았죠. 기대했던 것보다 이 5G 가입자에 대한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뭐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5G 가입자 증가 속도가 좋은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비에 대한 우려감 부분도 많이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 있어서는 통신업종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통신업종이 기존에 어떤 통신요금이 아니라 이 비통신 쪽이죠. 다른 사업 쪽에서의 실적 성장세가 기존 통신업종의 실적 성장 대비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도 많이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봤을 때도 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비통신 사업이 전체 매출 3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비통신 쪽에서의 이 통신 업체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더욱더 활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항상 대선이 왔을 때 이슈가 됐던 게 이 공약 중에 하나가 통신 요금 인하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대선 캠프가 본격적으로 차려지진 않고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이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의 어떤 공약에서 좀 제외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 업종의 주가에 대한
우려감은 이 대선에 대한 리스크는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대선 전에 어떤 투자 부분을 좀 진행됐던 게 좀 떨어지면서 약간 좀 정부 정책의 눈치를 보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통신 업종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존에 투자했었던 이 헤르츠에 대한 증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약간 불타고 있는 그런 섹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금리나 인플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로 통신주를 좀 꼽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면? 이제 KT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KT 이번에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이 3,824억.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3,700억 이상을 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KT가, 이번에 임금 인상으로 3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제외한다고 한다면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G 가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 속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때 562만 명으로 2분기 대비 6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5G 가입자 수가 핸드셋 가입자의 39%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전체 침투율이 50%가 안 되는데 뭐 KT 같은 경우는 이런 5G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침투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KT에 대한 5G 가입자 수 증가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계속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비통신 부분 쪽에서도 KT도 활발하게 좀 진출하고 있는데 뭐 요새 광고 많이 나오죠. 뭐 디지고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비중을 이 2025년까지 50% 비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이 전체 통신 업체들의 이 성향이죠. 지금 이제 비통신 쪽에서의 사업 비중을 계속 늘려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종가로 31,000원을 끝났는데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KT였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